안녕하십니까. 예, 네, 도프리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스피카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방스에서 추천을 많이 들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인디게임입니다만, 제가 이거 스샷을 살짝 봤는데, 왠지 모르게, 여러분, 제가 그거, 잘 아실 그, 제 그 채널을 보시면, 제 오노케 아시죠? 이제 오노케 그 엔지니어인데, 그 팀포티스 전에 이제 엔지니어 얼굴이 딱 반으로 갈라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다 이제 눈에 또 예, 피눈물 흘리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 그런 거는 제가 원래, 원래 그 게리모드 만드신 분께서 제가 그 팬덤에서 저한테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 반으로 나뉘는 거를 뭐,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 직접 해서,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거 그냥 비스무리하게 약간 살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이 게임은 대체 어떤 게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직 플레이 안 해봤고요. 뭐 플레이 시간 시간이 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예, 잘하면 주말 내 정도는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간에 오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셔도 팔로우만 부탁드리고 유튜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왜 시작이 안 돼? 엔터키 눌렀나? 아, 엔터키 누르는 거야? 맞다, 이거 구형 엔진으로 되어 있구나. 아마 그지? 자, 그림자 C 누르는구나. 자살에서 그림자 세계에 온 사람들의 총칭. 그림자 세계에 신 블루노트의 집에 하에 있다. 그런 그림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주어진 의무 하나. 자살하려는 사람을 막아야 한다. 오, 그 그림자가 그걸 막아낸단 말이야? 어휴, 어휴, 저 소재 한번 진짜 신박하네. 오케이, 알았어. 자, 근데 자살하려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죠. 예. 그림자는 이미 죽었으니 또 죽을 일도 없고 비교적 폭넓은 시간대를 가려주며 시간도 멋대로 돌릴 수 있는 등의 일할 때 유용한 능력들이 많다. 죽기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것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뒤집어서 어쩌자는 건지. 자, 주인공인가 있죠? 그렇죠? 네. 이리나 나가야겠다. 이거 혹시 모르지 챙겨줄까? 아, 책을 읽고 있었구나. 아하, 블루노트. 어쨌든 얻었고. 자, 아, 움직이지 하는구나. 근데요, 이 주인공 의자 앉아있는 거 봐가지고는 좀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든데? 그런 느낌 들어요. 또 어쨌든 한번 주변 들어볼까요? 예.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침대도 있고요. 예. 그림자들 생리 활동이 필요 없을 듯하다 하면서 재밌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을 돌담을 끼우고 갑니다. 뭐 진건다리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 그 옛날 그 이런 말이 뭐겠어요. 그 시골에서 보면은요 그 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예전 다리가 없었을 때는, 그, 진건다리라 해가지고, 그, 강 사이 그 돌들이 그, 있어요. 예. 그 돌들을 딱, 보면 이제 다리처럼 되는데, 그걸 이제 천천히 건너갔던 그런 기억이 좀 있죠. 저는 예전에 그 여름 때, 부모님이랑 같이 그 시골에 내려간 적이 있으니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오호, 느낌이 쌈박한데, 이거. 길을 아침에 자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하루를 의미한다는 의미겠죠? 그죠? 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의 길. 그 제작하신 분 진짜 이거, 예. 진짜, 나름. 선택 잘했네. 책 읽다가 이게 발견한 것 같죠? 예, 네, 그렇죠.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에 미적분을 배우자. 아, 나 수학 싫은데. 여러분 수학 싫으시죠? 저도 싫어요. 네. 자, 일단 승리를 극하는 뭐 블라블라 해놓고서 네, 책을 접어버렸죠. 지금은 보고 싶잖아.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네, 보여주는 표정. 공감 가실 겁니다. 근데 진짜 네, 수포자가 되면 진짜 계산 못해요. 네. 저도 예전에 수포자여가지고 그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수학. 자, 어쨌든 나가보고 뭐예요 이거. 자, 집. 네가 누구이든 간에 네 개인 방으로 이동하게 될 거야. 뭐야? 별거 없네. 이거 뭐야? 계약기간 만료? 뭐요? 계약기간 만료면 설마 얘 임대받고 사는 거 아니야? 어? 뭐요?
안녕, 안녕 스피커. 오랜만이야. 아, 스피커가 얘 주인공이네요. 근데 이분 천사인가요? 악마인가요? 모르죠, 그거는. 아, 네. 내가 서류를 막 흘리고 다니다니. 아휴, 나도 신에서 하야할 때가 돼. 잘했나? 신이란 말이야? 근데 딱 봐도 이거 천사인지 악마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단계가 또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디아블로 3 아시죠, 여러분? 그 단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 그리고 그냥 사라졌네요. 별거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어쨌든 세이브를 할수 있냐고 이거? 아 뭐야 이거 세이브 포인트가 따로 있어? 근데 지금 보이세요? 야 이분 펜으로 그렸다고 하죠. 왠지 모르게 이거 흑백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템 물건 중요한 물건 이게 블루노트죠.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이 적혀 있다.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자 그다음에 이것도 볼까? 그림자 본부 집. 아 이게 내가 집으로 가는 게 그게 화살표에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별거 없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작업실.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작업은 이 작업실에서 할수 있도록 돼 있다. 작업실이라 들어갈까? 아안 돼. 자 문을 열시겠습니까? 예스. 자 볼까요? 이거 왜 이렇게 어두운데? 이게 불 스위치 같은 거 없나?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이거? 작업실.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알겠지? 하면서 이거 아무래도 이 그림자라는 데 자체들이 아까 프롤로그에서 보셨지만 이 자살을 막기 위한 그러한 역할들인가 봐요. 사실하고는 좀 틀리네, 그렇지? 자, 뭐야? 깜짝 놀랐어. 삐걱거리고 보니까 옛날 XP 시절 때가 생각나네요. XP가 7 시절 때 한번 구현 PC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막 시작할 때, 바이오스, 막, 픽스를 달아주죠. 근데 요즘은 안 들리더라? 요즘 많이 달라졌는지, 바이오스 및 픽소리도 안 나요. 지금 제가 쓰고 이게 지금 한몇 년이 한 2017년인가? 2016년이다. 2016년 아닌가? 2015년인가? 아니, 어쨌든 간에 4년 전에 만들었던 4, 5년 전에 만든 PC 있잖아요.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스음이 한 번도 안 들렸다. 왜 그렇지? 모르겠어. 요즘 PC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 작업의 시간 재단. 작업을 한번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 무서운데? 이거 나 세이브 안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난데? 어쨌든 얘. 너 정말 특이하다. 뭐야? 스피커를 불러올 기회 정도 주겠다. 그냥 아니야. 뭐야? 그럼 나랑 계약 한번 해볼래? 뭐야? 도착해서 이제 주위 그럴까? 뭐지? 아까 그 여자아이가 본걸 봐가지고 아마 자살했던 사람인가? 그러겠죠? 그럴 거야, 아마. 어쨌든. 오! 어떤 힘 때문에 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 문은 썩어 있는 것 같다. 외력을 줄 수만 있다면 금방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힘좀 열린다, 이거지? 아, 근데 지금 한몇 번일까, 근데? 안 돼. 세 번째, 네 번째? 안 돼, 누가. 그러면은, 저기 나중에 가야겠네. 달릴 수 있냐, 모르겠다. 달리긴 안 되네요. 잠깐만. 달리긴 안 되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오니어 비슷하네요. 시스템이. 바깥에서 잠글 수 있게 되어 있는 무기다. 열어보시죠, 예스. 저 봅시다. 누구지? 역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도, 얘도 보니까 스피커죠. 이게 눈이 눈물 모양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그림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그치?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걸까? 뭐야? 사람? 아닌가? 그 눈물 모양 그림자? 오류군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스피커라고 하는 그림자입니다만 통선명해봤자 별로 쓸모없을 것 같네요. 같은 그림자가 만나는 이런 규칙상 생길 수 없으니까. 아하. 같은 그림자 만나는 일 규칙이 생길 수 없다고? 그림자 세계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신에게 오류를 보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뭐야?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 어? 무슨 착각? 무슨 소리죠? 아쉽게도 여기 살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에? 아무것도 없다고?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얘는 문 열었어요. 문 열었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상한 힘이 이 집의 출구를 죄다 봉쇄해놨어. 아, 근데 얘는 문 열었는데, 문 열었는데, 아, 맞다. 다른 데는 지금 다 잠겨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따 밖으로 못 나간다고 그랬지.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여기 명찰 보면 이름은 카메인 것 같은데 카메? 어, 일본식 이름이다. 어찌 좀 요즘 좀안 좋죠. 한일 관계가 불매 운동도 있고. 카메와는 이야기를 할수 없어. 왠지 영혼이 빠져나간 느낌이야. 게다가 카메는 그림자가 아닌데도 죽지 않다고. 와? 죽지 않다고? 뭐야, 불사신인가? 이상한 일이지? 뭐라고? 그림자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스피카 너라도 또할수 있는 건 없을 거야. 돌아갈 필요 좋지 않겠어? 정말로 시간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상황 처음 본데. 자, 오! 아까 그신 나왔죠? 으악, 뭐야? 블루노트? 맞아. 알아봐야지. 기쁜걸? 안녕, 아가씨. 우리 이렇게 초면이래. 나 책으로 많이 봤지? 신이야, 신. 아, 근데 신치고는 왠지 모르게 아시죠? 예. 얘가 신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렇게 경계하지 말라고. 난신 중에서 나는 착한 편이다. 아, 그러세요? 착하다고 하기에는 겁나게 신나게 이렇게 있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의심스러운데. 조상은 다 나와. 그렇지, 스피커? 아, 예. 뭐, 잡담은 이 정도라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지. 스피커는 그림자 세계의 규칙 알지? 작업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만. 사실 오류가 생기긴 했어. 어? 오류가 생겼다고? 오류가 생긴 건 진짜인가 보네. 그렇죠. 아까 전에 같은 그림자끼리,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같은 그림자끼리 이제 만날 수 없다고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치? 디유가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거라고. 이상한 힘 때문에 바꿔 나갔었던 거. 아, 디유면 예리님이겠죠, 그 여자애. 그치? 그림자도, 아니, 얘가 시간이 흘러도 죽지 않고, 뭐, 그런 거. 요즘에 물 마시고 있어. 디유가 겪은 현상들 말이야. 아, 이름 디유 맞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지? 그걸 어떻게? 뭐 맞으면 됐어? 슉! 아무튼 내가 할 말은 카메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건 이집 때문이야. 아하, 카메 때문에? 허허. 작업을 그만둘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자 두 명의 동의를 허락해줄게. 어허, 이 시스템 오류가 난 거를 어차피 그냥 허락해주겠다. 흔히 이런 그 버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고치지 않고 놔두고 그냥 뭐 새롭게 한다는 그런 게임이 있었죠. 예, 팀 포티스 시리즈. 특히 원에서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도와줄 테니까 내버려둔 거 용서해. 그럼 일단 매일 똑같이 반복되어 온이 상황을 벗어나야겠지? 너희가 발견하지 못한 거 알려주지. 옆방으로 와. 자, 옆방으로 와달라라고 하면서 같이 동행이네요. 스피커? 왜지 갑자기 잘 부탁해. 자, 디유와 동의합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근데 시간이 딱 4개밖에 없네요. 이거 아무래도 신중해져야 할것 같아 느끼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어째 세이브. 근데 세이브할 곳은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죠? 자, 카메. 오, 이거 봐. 절망스러운 얼굴. 그리고 다크서클까지. 이거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어두워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진짜, 피부가 있어요. 피부색이. 피부색이 있는 반면에, 자, 말이 통할 것 같다 보이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다. 지금 여기 그, 아까 제 스피커하고 그, 디유 같은 경우에는 얼굴 다 흰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단색도 좀 약간 있는, 검은색이나 이제 파란색,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쪽에 옆방으로 와달라고 한것 같으니까. 보자고. 여긴 것 같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라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아, 뛰어! 아, 잠깐만요. 저기요. 뛰어가긴 한것 같아. 좀 애매하게 뛰어가는 것 같다. 제가 아까 뛰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좀 뛰어가는 기능이 있긴 한데 좀 애매하게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속도가. 자, 여기 오죠. 자, 이곳 살펴볼 필요 없는 것 같다. 아, 여기는 없고. 그러면은 여기. 여기서 살펴볼 필요 없다고? 아, 그래, 여기밖에 없네. 자, 보자고. 어? 아까 계죠? 예. 아무것도 없네요. 맞아. 아무것도 없어. 신이에. 너희들 눈에는 분명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비밀의 문이 있다, 이거냐. 오호! 문? 여태까지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 뭐, 숨겨져 있으니까 당연하겠지. 뭐, 이런 경우도 나도 못 찾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울펜슈타인이라든지 뭐둠 시리즈에 나오는 게임 해봐도 비밀 같은 거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봐야 알 정도니까. 아 맞다, 주의사항 하나 알려줄게. 이곳에서 그림자에게 별 특혜는 없어. 말하자면은 죽을 수 있다는 소리지만. 왓? 죽을 수 있다고? 아 이거 무서운데요, 그쵸? 예. 어? 그림자 분명 죽지 않다고. 그냥 그렇게 알아둬. 오 무서워요? 얼굴 보시면 지금 예. 그레이 글라디오, 블랙 글라디오트 해가지고, 아, 그니까, 흑백 글라디오트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정말 무섭네요. 예. 어차피 죽을 거면 내가 어떤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잖아. 그럼 열심히 해봐. 그래서, 조용히. 뭐야, 갑자기 그런 말인데, 시간 날리가 없잖아. 아쉽게도 다른 선택지가 없네요. 블루노트 씨는 이런 거에 선처가 없거든요. 그러겠네. 뭐, 가만히 있는다고 무언가 바뀌는 거 아니니까. 그럼 이따 출발할까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앞장서겠다고 하죠. 예. 하, 보자고. 오! 자, 어찌어떻게 하려? 이렇게. 왠지 묘한 곳에 온것 같은데. 아! 뭔가 맑은 소리가 들리는데? 방 모양이 그림자 세계? 스피커?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는 저쪽에서 들릴 것 같네요. 아, 신경 쓰인다. 자, 신경 쓰이긴 하겠죠. 그쵸? 예. 자, 근데 컴퓨터가 여기 있는 걸 봐가지고는. 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세이브가 가능하구나. 자,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아까 방 살펴봤잖아요. 예.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을 때, 뭔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놔둘게요. 예, 놔두고 2번부터 예, 덮어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예. 그래야지, 예, 알수 있으니까. 자, 세이브 이제 확인하고. 삑 소리 나니까 제 바이오스는 그들이. 뭐야? 이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검은색 도화지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런 거 같은데? 어 여기 어딜까? 그리고 흰색 외에는 뭐야 이 물방울 어디론가 통하는 것 같다. 뛰어들어보시죠. 일단 나중에 하고 어디까지 이리나 보죠. 아 이거 문까지인데 이거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지금 보니까요 예 여기 그 떨어져 있는 물방울 제 여기 그 여기 흰색 물방울 있잖아. 파란색 말고 여기만 지금 밝아진 것 같아.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보자고. 자, 예스. 자, 여기는 어디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건가? 좀 떨리네. 여러 가지 조사해보자. 예, 조사해보자. 해야죠. 자, 글씨가 엉망진창 읽을 수 없고, 요것도 그래요. 예. 옷장. 찢어진 넥타이가 잔뜩 있고, 찢어진 넥타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예전에, 그, 이상한 그 면접 봤는데 다 실패해가지고 다 찢어낸 거 아닐까? 그 아무리 카메 집인 거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어쨌든 네. 자 그다음에 뭐야 이거 About Chess King, Queen, Bishop 뭐 이런 걸뭐 기본이겠고 항상 아 이거 그 룰이 항상 뭐 검은색이 먼저 시작 검은 말이 먼저 시작합니다라는 쪽이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좋을 텐데라고 써져 있는 거 봐가지고는 아무래도 뭔가가 있는 것 같네, 그치? 저도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아, 여기서 세이브할 수 있구나. 오케이. 일단은, 이번에 덮어쓴다 했어요. 예. 덮어쓰고. 휴지통이 있고. 흰 종이가 2장 올려있다. 뭐, 별거 없네. 그리고, 푸른 델피니움이 꽂혀있다? 델피니움? 이게 뭘까? 델피니움이야, 이게? 모르겠네요. 예. 침대 있고. 모습이 검게 비춰주고 있다. 그림자 느낌이 그런 거겠죠? 예. 오! 한번더 하니까 쨍그렇게 하네. 뭐요? 설마 이럴 수 있죠? 예. 거울이 깨졌어. 오씨, 깜짝 놀랐어. 보자고, 다음에. 여기 벽이도 갈라져 있네요. 벽이 그려져 있다. 금방이랑 무너져 있을 것 같고. 도리가 띠껴져 있죠?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에는 열리지 않는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잠깐만. 뭐라고? 우유 5개, 라면 8개 사올 것.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이거 뭐 국화인가?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봐가지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그런 느낌이 있던데, 그치? 그럴 때 가져야 적금도 있고. 또 꼭지 물은 나오지 않고요. 안에 아무것도 없고. 자, 일단은 예. 기억 잘하겠습니다. 이거 우유 5개, 라면 8개. 가스레인지 있고 뭐 별거 없고 시계는 똑딱거리는 소리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뭐 별거 없지만
그리고 뭐 첫잔이라든지 한매 먹을 수 있는 법과 양의 음식이 있다. 그리고 피아노 연주대회에 유령 연주하고 있겠지, 그치? 벽에 액자 걸리고 별거 없고.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있냐? 엄마 방부터 들어가? 잠수생으로 다 비비보를 맞춰야다고? 아이고야, 이거 비비보를 모르는데 이거. 이런 비비보를 무슨 날로 해준 편이 많지 않나? 하면서 불편불만해. 열쇠가 필요하고 이쪽으로. 자, 그러면은 이쪽까지 들어가죠. 이쪽을 화장실에 평범한 변기. 근데 아까 전에 잠깐 클래식 음악을 약간 들었는데 저거 저작권이 때문에 좀 막히지 않길 바라겠어요. 예, 네, 그죠? 자, 보자고. 뭐가 있는지. 어렸을 때 아빠랑 체스를 많이 하곤 했지만 지금 못하게 돼서 여기서 그래서 이곳에 있어. 이곳에 있다. 이곳은 어떤 방이지? 창고. 여기 있는 물건에도 잘 쓰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가서. 아무래도 핏자국도 있는 걸 봐가지고는, 마음이라고? 이게 뭐야? 뭐 박스 이렇게 있어 있는 거 피가 있는 걸 봐가지고는 여기 아무래도 자살이라고 했나 아버지가? 벽에 혈흔이 묻어 있고. 안에 생각보다 넓다. 사람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법한 넓이. 박스 얘기고요. 체스바이디 들어있다. 일단 가져가고. 미션, 나이트, 룩을 획득했다. 오호. 이게 뭔가 있나? 청소기, 세면대, 세탁기, 그릇. 이런 것도 다 창고에 보관했단 말이야? 아, 근데 이거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탁기라든지? 세탁기는 못 들어가. 청소기 같은 경우 이해는 하군요. 근데 세면대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이 사이즈 세탁기 들어간다 자체가 좀 황당한데 이거? 황당해요. 자, 놀이불다. 마음이라고 쓰기 쓰여지는 거 봐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아버지 살해당했나? 아니면 자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어요. 물론. 근데 이렇게 나와요. 평범한 거울이고 평범한 장롱에 신발자 안쪽 열쇠가 되어있다. 아, 열쇠. 그러면은 여기 열 수 있겠지. 열쇠로 문 열었고 여기서 아무를 찾을 수 있어. 그냥 참죠. 어려운 한자인데 책들이 높이 쌓여져 있고. 이거 뭐야? 책 안은 법과 관련하는데 내용은 빽빽하다. 별거 없고. 서랍 안에 수많은 서류들. 어려운 책들도 빽빽하고. 그리고 서류. 여기도 뭐 별거 없네요. 네. 쓰레기통이 별거 없고. 여기 전화기도 있어요, 그쵸? 네. 전화기. 그리고 흰 서류가 쌓여 올려져 있고. 뭐 별거 없네요, 여기도. 무엇인지 모르 CD가 있고. 어려운 우리 책까지 몰려가서 갑자기 울렸어요, 전화가. 자, 근데 아무 반응 없지. 불이가 켜지냐 모르겠다. 스위치가 있다. 누르시겠어요? 예스. 이게 아마 그 그림자의 그건가? 보자고. 뭐야? 왜 아무 말 없어요, 그냥? 네. 어려운 책도 빽빽하고. 서류들. 별거 없는데? 서류들. CD에다가. 근데 별거 없죠, 그쵸? 예. 네. 검은 서류가 올려져 있고. 게다가 그리고 전화기. 근데 아무 말 없죠. 그리고 이 그림자가 대체 무슨, 어떻게 뭐 자살하고 막으려고 한 거 해야 하는데, 뭐 이거. 지금 아까 여기 그 어려운 책이라고 나왔죠, 여기. 지식을 책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들 같은 거 꼴 보기도 싫다. 뭐야 이거? 지식을 책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 그럼 아들이 좀 상당히 좀 지식에는 상당히 관심이 없었다 이런 건가? 그럼 공부 안 했다는 의미겠군요. 저도 그렇군요. 예. 일기장 같은 거네요, 저. 일기장은 G2로 옮기려면 여기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C5라고 하면은